네, 안녕하세요. 저번에 한번 제가 유튜브에다가 그겨울의 찻집 그 노래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애드립 들어가는 부분 한번 말씀드렸는데, 이번 시간에는 전주 부분을 한번 조금 색다르게 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겨울의 찻집 전주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부분 한번 먼저 익힌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새끼손가락으로 두 번째 줄, 세 번째 칸을 이렇게 짚는 부분. 이게 두 번째 줄, 세 번째 칸이 레가 되겠죠? 레를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짚는 부분을 먼저 한번 좀 이렇게 익혀야 될 거예요. 이 부분은 어차피 하셔야 돼요. 이게 이제 귀찮아서 좀 이렇게 힘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안 하게 되는데, 어차피 이 부분을 안 하면은 기타에 있어서 맛을 내는데 항상 한계에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은 뭐 하남석의 뭐죠 그 예를 들어서 할때 새끼손가락을 쓰잖아요. 하얀 손 입가에 꽂혔어. 할때이 새끼손가락으로 항상 이 애드포 코드가 A 애드포가 되겠죠. 이렇게 맛을 낸다든지, 또는 이렇게 뭐 이럴 때도 이 새끼손가락으로 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이 안할 수가 없어요. 맛을 내기 위해서는. 그래서 요거 하나를 우선 먼저 익힌 다음에, 그 다음에는 또 익혀야 될 부분이, 우리 이렇게 D 마이너 코드는 이렇게 된다는 거는 다 아시죠? 누구나. 근데 이제 요것도 D 마이너라는 것을 또한 가지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. 요 어차피 요맨 밑에 줄첫 번째 칸이 파,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셋째 칸도 파. 그래서 어차피 파를 한번 더 짚어주는 거예요. 이게 D 마이너인데, 요것을 또 한번 먼저 익히셔야 돼요. 요렇게. 근데 요게 이제 처음에는 잘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이게 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정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새끼손가락을 안 쓰시는 분은. 그런데 어차피 이걸 할때 새끼손가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훈련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D마이너 코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한 가지.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,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하는 부분. 자, 도시락 밤이 도시락 이렇게 하는 거. 도시락 밤이 도시락. 여기서 이게 안 되면은 도시락 밤이 도시락 이렇게 하셔도 돼요. 근데 이제 조금 더 잘하는 것처럼 하려면은 여기서 제가 그 장윤정의 돼지 토끼라는 노래, 자기 딸내미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노래죠. 그 노래에 계속 이거 트로트 스케일이에요, 이게. 요 부분, 요거 세 가지만 이상 되면은 어느 정도 이 노래를 이제 할수 있는데, 자, 우리 지금 아래에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은 A 마이너 코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. A 마이너 코드. A 마이너 코드에서 요 금지 손가락을 떼버리는 거예요. 요것을. 요 금지 손가락을 떼면은 두 개만 이렇게 짚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요두 개만 짚은 상태에서, 자, 5번 선. 그 다음에 4번 선. 3번 선,
2번 선 그냥 이렇게 쭉 훑어 내려가는 거예요. 5, 4, 3, 2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 새끼손가락으로 도를 짚는 거야. 다섯 번째 줄, 세 번째 칸 요렇게 하고 요번에는 쭉 훑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5, 3, 4, 3 5번 선, 4번 선, 3번 선, 4번 선, 3번 선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야. 연결을 해보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D마이너를 요렇게 짚는 D마이너, 그죠? 요렇게 짚는 D마이너를 해야 되는데 요게 안 되면은 요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? 그렇게 한 그 다음에는 이제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. 요렇게. 그 다음에는 이 세 번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데 한번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자 5, 4, 3, 2 5, 3, 4, 3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까지 이제 됐다.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A 마이너를 짚고 동시에 5번 선과 1번 선을 동시에 이렇게 한번 빵 때려주는 거죠. 왜 그러냐면은 요 베이스가 계속 울릴 동안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음이 풍성하고 아주 듣기가 좋아서 그래. 베이스와 같이 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. 그 다음에 C 코드를 이렇게 짚는 거죠. C 코드를 짚고 또 동시에 맨 밑에 줄과 5번 선을 동시에 이렇게 치는 거죠. 그죠? 그 다음에 E 세 번을 짚는데 또 동시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제일 여기서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좀 힘들 거예요. 이게 좀 힘들어요. D 마이너, D 마이너 짚는 부분이 힘든데 요것하고 새끼 손가락 이 부분 요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. 맨 똑같은 거니까 도시라파미도시라 도시라파미도시라 이렇게 해서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그 겨울의 찻집 한번 마스터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번에 제가 올린 노래하면서 중간 베이스는 하는 부분하고 이 전주 부분하고 두 개를 연결하면은 완벽하게 이렇게 아마 그 겨울의 찻집 연주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